안녕하십니까. 이동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규열 선장님보다 김 선장님 변호사 선임비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마음이 조금은 무거우나. 이 또한 김 선장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해서 변호사 선임비 후원금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의 후원금은 필리핀 112 임원들과 회원들 위주의 모금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액은 필리핀 112 메인창에 입금과 함께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김 선장님 변호사 선임비 25만 페소는 모두 전해진 상태이고 입금 금액이 모자랄 때 변호사가 전액을 요구해 모자라는 금액을 빌려 환불한 상태입니다. 빌린 금액은 말일까지 돌려주기로 하고 빌렸기 때문에 25만 페소가 모아질 때까지 모금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국 방송을 통해 김규열 선장님 변호사 선임비에 보탬을 주신 분들의 금액은 아직까지 인출하여 사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모금된 금액과 한국에서 입금된 금액이 아직까지 25만 페소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